빅매치다. 유후. 자, 눈포강할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바라스 다운. 스타 핫바디. 남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어깨 빅매치. 남자의 상징이라 하면 어깨. 이 어깨님들 말고 어떤 여자든 포강길 수 있는 넓디 넓은 어깨 말이다. 이 어깨들은 대부분 직각 라인을 자랑하는데 직각 어깨는 곧 남자의 자존심 아니겠는가. 가우 제대로 잡힌 태평양 어깨하면 나 소지섭이 첫 번째 후보. 말 그대로 떡 벌어졌다. 어머니 계시니? 이 남자의 한치의 오차 없는 각 잡힌 어깨가 보이는가. 이 여자 저 여자 그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숨바꼭질 시작. 나 찾아봐라. 하지만 수영선수 시절 그는 삐쩍고른 비주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지금은 그의 어깨 살짝만 드러내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경험을 맛보게 되리니 그의 얼굴 4개나 쾅쾅 박히는 거대한 넓이를 어떻게 설명해. 지금 그들의 반응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이런 어깨 소유한 덕에 옥발 옵션은 말하면 입만 아프다. 슈트를 입어도 역시 그대는 소간지. 그래도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코디는 역시 자연뽕이 드러나는 민소매. 남이 입으면 난닝구, 그대가 입으면 섹시 대폭발. 이러니 남자도 여자도 그 어깨 갖고 싶다. 난리 난리. 이때 그가 기꺼이 그림이 되어 어깨 만들기 방법 대방출해 주시니 거기 배 깔고 노예는 당신. 스탠드업 노우. 모든 직장인들과 회사원들이 꼭 봤으면 좋겠고요. 이처럼 보호받고 싶은 어깨가 있다면 안아주고 싶은 어깨도 존재하는 법. 순정파 어깨로 직각 어깨를 위협할 후보 등장. 설마 여자? 어깨에 새로운 획을 그을 이 사람 바로 G-드래곤이다. G-드래곤의 패션을 완성시킨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순정 어깨. 여자들과 함께 찍어도 절대 밀리지 않은 어접을 자랑하는 그가 넓디 넓은 어깨 형님들 사이에 어찌 낄 수 있을까 의심 말아라. 이 어깨로 말할 것 같으면 순정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어깨로서 살짝 기대고 싶게까지 만드는 어깨. 대체 어디 기댈 데가 있냐? 자, 이렇게 옷만 걷어내면 짜자잔. 말로 형용하기 힘든 미세한 근육들이 포진되어 있으니 은근한 오모 파탈 뿜어내는구나. 사실 그의 어깨가 그를 패션계 콜럼버스로 이끈 핵심 포인트라는 거 몰랐지? 남이 입으면 변태 취급당하기 딱 좋은 옷도 그는 완벽히 소화한다는 말씀. 성별 구분 없이 세상의 모든 옷이 그의 옷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 찬 근육 단디 충긴 순정 어깨 덕이다. 이 말씀. 서로 다른 근육을 자랑하는 두 어깨의 대결. 과연 그 승자는? 직각의 태평양 어깨 자랑하는 소지섭과 미세 근육 챙긴 순정 어깨의 G-드래곤. 남자의 어깨를 평가하기엔 역시나 역삼각형이 빠질 수 없겠다 판단. 두 사람의 어깨를 이 역삼각형과 비교해보기로 했다. 완벽한 대짜 역삼각형을 완성시킨 소지섭. 자체 파워숄더로 G-드래곤 역시 역삼각형 완성. 하지만 조금 더 큰 역삼각형은 소지섭 어깨로 판명. 상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태평양 어깨의 위엄을 보여준 소지섭 성.